안녕하세요, 동키즈의 문희 종영입니다. 여자 씨름 선수 이아란입니다. 프로게임단 코치 미로입니다. 프로게이머 손의성입니다. 둘, 셋, From East to World! 안녕하세요, 동키즈입니다. 저희 숙소 생활은 2018년도 어원 4년째 동키즈와 함께 이렇게 숙소를 지내고 있는데 멤버 5명, 원대 형, 경윤이 형, 저, 예찬이, 종영이 이렇게 5명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을 두 개로 나눠서 사용하는데 첫 번째 방에는 원대 형, 예찬이 형, 경윤이 형이 지내고 두 번째 방에 이제 이렇게 저희 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화장하고 만나다 보니까 쌩얼이라고 하죠. 그런 게 대한 민망함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거는 찐이야. 힘들겠다. 저 진짜 한 번 할 때마다 진짜 힘들대. 어떻게 보면 저희 팀의 안무 팀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안무 정리하는 거나 저희 다 같이 맞춰가지고 안무를 동작 하나를 정하는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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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데요? 춤 진짜 잘 추네요. 그렇죠, 모니터링. 이 뒷모습 보니까 우리 너무 귀엽다. 피드백 똑같은데요?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하네요. 배고픈 사람 나 뭐 먹을 거야? 근데 나 씻을 건데 내가 먼저 씻고 준비하고 있을게. 너 씻어. 재산이 안 씻는데요? 평화적이게 누가 씻을 사람 가위바위보 해야 돼? 그것도 똑같은데 완전 누가 씻을 지 안 내는지 누가 밥이 돼? 아 이건 뭐야? 은근슬쩍 이상한 꼼수 쓰네. 안내진다 가위바위보. 아, 제가 봤을 때 재찬이 먼저 씻었을 것 같은데. 안내진다 가위바위보. 맞네. 얼마 전에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뜨냐. 어느 정도의 눈치 싸움도 하거든요. 누가 미나? 누가 미나? 맞아요. 근데 항상 답답한 사람들이 밀게 돼 있어요. 항상 미는 사람이 자주 밀게 되더라고요. 저 꼬인 줄로. 와, 이건 다른데죠? 토마호크가 나온다고 냉장고에서? 아, 스테이크를 드셨어요, 형님? 아, 경윤이 형이 딱 사왔더라고요.
뭐하냐? 안 나와? 나와. 나와. Nope. 어떻게 매일 빠짐없이 매일 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정민경도 그걸 즐겨요. 왠지 이날 안 와주면 좀 섭섭해하는 것 같아. 씻고 나오면 너 바로 나갈 거야? 아니 병민이 형 도와줘. 혼자 하고 있나? 곧 도와주러 가요.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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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면 있어요? 비빔면 사와야지. 돈 줄 테니까 갔다 오시. 뭐야? 이거 나도 못 봤는데? 뭐 하는 거예요? 너 씻고 있는데 누가 문 닫아 들어와. 아! 아, 화장실 문 열려고? 왜 숙소에 안 살 것 같은데, 아까워서. 아, 고기를 좋아해서. 경윤이 형이 또 요리에 진심이거든요. 요리보단 음식에 진심이거든요. 특히 고기류는 절대 못 건드리게. 밥 먹었어요? 됐어요. 잘 먹겠습니다. 항상 종영이가 노래를 틀거든요. 원대 형이 또 따라 붙어가지고 같이 춥니다. 거기가 거의 스테이지예요, 스테이지. 음악과 빛만 있다면 어디든 스테이지죠. 나만 빼고 먹냐고 할 것 같은데. 블루베리 스무디 먹을래. No thanks. 맛있는데. I'm okay. 종영이랑 재찬이는 항상 스케줄이 있으면 한 일주일 정도 끊고 뮤비 촬영 얼마 안 남았을 텐가?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종영이가 야식을 철저하게 끊었지 않나. 어떻게 그럴 수가 없지. 으아, 배부르구만. 아, 무서운 시간이군요. 아.
퍼포먼스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뭔가 최대한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매번 찍은 영상들은 대부분 침대에서 자기 전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오케이 세 개 줄였네. 이걸 태킹하고 다음 날 와서 여기 이렇게 해서 그런 방식이죠. 저희도 제 시합할 때도 찍고 하거든요. 내가 어떤 동작이 나왔는지 어떤 기술을 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그런 부분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5분 타이머. 조명이가 헤드셋을 사고 난 이후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진짜 오랜만이다. 종영아 왜요? 종영아 목 안 아파? 형 네? 10분만 아니 20분만요 아니, 나 통화할 것 같아. 괜찮아요,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아 그래 잘 지내는가? 미안타. 나 절했다 누나 아이패드를. 그래서 생일 잘 지냈나? 진짜 생일 선물. 내 존재가 선물이지. 누나 동생한테 보통 그런 말 잘 못 듣는. 그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떨어져 사니까 더 애틋해지더라고요. 네. 이제 오나 보다. 진짜 열심히 하신다. 그러니까요. 이때
때 딱 저희 대표님께서 다음 앨범은 좀 안무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컨셉을 잡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보여줘야 된다는 그게 되면 아,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형들 야식 먹을 때 안 먹으면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배가 고프거든요. 경윤이 형 예상. 뭔데 형 아니야? 물 먹는 거 보니까 경윤이 맞네. 아이고. 이거 근데 저희 멤버들 다섯 명 다 공통점. 맞아요. 다음 차례에 무조건 내가 씻어야겠다. 맞아요. 하면은 화장실 문 앞에서 수건 덮고 자요. 재찬이 형 안 일어났지? 다 나갔어? 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뭔가 멤버들이 어떻게 하는지 행동하는 걸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자다 일어난 모습이 제가 어제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먹고 잔 것처럼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괜찮아요. 귀여웠습니다. 숙소 안에서 노는 것들이 너무 닮아있어서 놀랐어요. 직업은 다르다고 해도 그러니까 아이돌이라는 게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것 같아서 그거에 놀랐어요. 가고 싶어 하는 길을 묵묵히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물론 걱정도 많이 하셨겠지만 그 걱정보다는 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걱정은 안 했으면. 오, 이거 뭐야? 엄마 아들 종룡 깜짝 놀랬지?
어린 나이에 꿈을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어리광 부리고 철없이 굴어도 되는 나이에 바른 모습만 보여줘서 고맙고 사랑해.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니 밥 잘 챙겨 먹고 앞으로도 힘내서 파이팅하자. 이제 종영이 어머님이 저희한테 밥도 많이 사주시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종영이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 저 당당하게 말했었거든요. 종영이 같은 동생 없다고. 엄마가 못 챙겨주는 대신 나머지 4명의 형들이 저를 더 잘 챙겨주고 있으니까 그건 정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